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거주하고 있는 17살 김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수 박수. 먼저 래퍼니까. 네, 제 랩네임은 티코이고요. 티코? 다시 시오입니다. 네, 아, 네. 티하고 시오? 네, 다시 시오. 네, 이름 뜻이랑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 뜻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요. 이름 뜻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죠. 귀엽고 약간 좀 색다르고 뭐랄까 이름 자체가 좀 사람들이 기억이 될 수 있는 이름이 뭘까라는 생각에 나온 게 티코라는 이름이었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제가 작업물을 많이 냈고 작업물을 많이 냄으로써 사람들의 귀에 더 인식시킬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여기서 방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방에서. 장비 같은 거는 뭐 쓰는 거예요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마스터 키보드를 쓰고 있고요. 49키이고요. 임팩트 넥타에서 나온 49키짜리 마스터 키보드. 제 이제 노트북은 저희 어머니가 36개월 할부로 구매해서 산 노트북입니다. 많이 늙어버렸어요. 아, 오래된 거구나 이거는. 네, 작곡을 할 때는 FL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또 작곡까지? 네. 직접 프로듀싱까지 다 하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근데 자신 못했어요. 자신 자, 그럼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약간 재미없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진지하게 진짜 랩하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가장 제가 아끼는 노래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오케이. 갑자기 삘이 돋은 거예요, 밤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What You Say라는 노래이고요. What You Say? 네, 이 노래는 제가 작곡도 다 프로듀싱까지 직접? 네네. 저 여러분들에게. 아, 저 스피커는 또 이걸로? 네. 모니터링 스피커를? 네네. 요거 쓰는구나. 네, 학생이어서 아직 자본이 없습니다. 그 자본에서 또 나온 거 그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믹싱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오래된 노래라. 아, 뭐야? 의도한 거예요? 없네요. 의도한 거예요? 약간. 에브리바디 왓 유 세이 노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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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래는 왓 유 세이라는 노래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꾸지 안 봐도 돼. 사람들이 편하게 편하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각자 원하는 꿈과 열망하는 이런 필에 들끓게 하는 그런 꿈이 있을 텐데 솔직히 저희 나라 사회가 많이 시도하고 싶어도 아,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 꿈을 많이 접게 되고 현실이라는 것에 마주하게 되는 순간 접게 되잖아요, 이런 꿈을. 그러니까 티코 입장에서는 래퍼로서의 꿈, 그런 것들? 네.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나? What you say? No, no, no잖아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냐? 그래서 오, 내 친구들은 해보지 않고서 실패를 바라네. 왜 시도해보지도 않고 너의 이런 열망하는 꿈을 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냥 시도해보고 후회하든지 해라. 후회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벌써 그런 뜻을 또 노래에 담았다. 네, 어느 순간 담게 되더라. 이게 언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음악 한 지 한 3-4개월 됐을 때 만든 노래. 비트도 만들고 다 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약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럼 딱딱해 리믹스 나오고 나서는? 딱딱해 리믹스가 딱 나온 순간에는 친구들이 갑자기 딱딱하다고 학교에서 나 딱딱해 그러는 거야. 쉬는 줄 갑자기 막 친구가 막 뒤로 딱딱해 딱딱해 이러는데 제 파트가 오예예 이러면서 갑자기 오예 베베 이러면서 퓨퓨퓨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에 네. 대한 원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아, 원곡이요? 네. EDM 비트에다가 제가 랩을 했습니다. 아, EDM에다가 랩을 했다? 네.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럼. 좋아 좋아. 여기입니다. 아, 이거구나. 네. 이건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음악을 같이 하는 크루가 있나 보네. 네, 크루가 있습니다. NBM. M. NBM. 네. NBM은 무슨 뜻인데요?
하남에서 만났고요. 하남? 하남에서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그 위에 동생들하고 형하고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진 크루입니다. 크루를 조직을 하는 게 어떻게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모르는 관계인데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컨트롤 타워에 페이스북에 크루 모집이 있는 거예요. 아, 컨트롤 타워? 페이지가 있어요? 네. 랩을 처음 했는데 이게 소속감을 너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지. 음악 하면서 좀 혼자 할 순 없으니까. 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힙합적인 문화가 다 배어 있구나 사람들한테. 네, 배워버리죠. 본능적으로 느끼나 보네. 나의 동료들을 모아야겠다 이런 네. 게 신기하다. 네, 약간 만화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크루가 네. MBM. 시작했어. 예, 17살 래퍼 티코랍니다. 샤롯 MBM, bro. Let's get it. 커버도 직접 저 찍은 거예요, 사진? 에버랜드 가서. 아, 또 저런 것까지 직접? 네. 아, 이거 진짜 좋았어. 울었습니다, 이 노래 만들면서. 아, 진짜? 슬퍼가지고. 아. 제 친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사랑해.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노래가 진짜. 네. 이런 노래가 진짜 제일 자기 감정을 담은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진짜 노래 진짜 좋다. 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방송에서. 근데 여기서 보여주면 되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아니 저는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작업하고 하는 고등학생이. 또 초등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들 하십니다. 고등학생분들도. 아, 요즘은 또 다 이렇게 하는구나. 다 음악 엄청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진짜 이 4차 산업혁명이 대단해. 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아주 행복 바이브가 있네. 바젤리 바이브에 마시면서. 티코 후야 오히려 이런 말씀을 옛날에 제가 저를 가르쳐주시던 선생님께서 해주신 별명 지어주신 별명이 있는데 티코에게? 네 바로 노빠꾸였습니다. 마음으로 해석해보자면 한마디로 약간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후회라는 녀석이 발목을 잡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빠꾸? 네 노빠꾸 그냥 또... 다 해보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이제 힙합으로서 하고 싶은 음악이나 포부 추구하는 음악은요 제가 음악의 장르에 대한 제한을 별로 안 두는 편이고요. 좋아하는 음악은 약간 R&B 사운드도 좋아하고요. 장르에 대한 이런 제한을 안 두고 그렇게 더 많은 노래들을 듣고 제 귀로 익혀놔야지 제 입으로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고 막 그냥 다. 티코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목표는? 일단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제가 어떻게 됐든 나쁜 방향으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맨날 주님한테 기도하고 조상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거고요. 더 천천히 성장하고 꾸준히 올라가서 세계를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있는 그대로 정말 자기의 생각 평소 생각대로 말하는 거니까. 저는 음악적인 목표는 빌보드에 입성해보고 싶습니다. 아 빌보드까지? 네 그래미까지. 아 여기 별내동? 맞죠? 별내동의 이 작은 방에서 결국엔 꿈은 빌보드까지 가는 거. 아, 뭐 꿈은 크게 잡아야지. 당연하죠. 아버지께서 고양이 분명히 티코가 말했듯이 분명히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부모님한테 아버님 사랑합니다. 저를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방에서 좋은 음악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사랑합니다. 오케이. 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못 보게 되더라도 사랑합니다. 감동이야. 네 두렵잖아요. 응? 시간이 지나면 못 볼까. 벌써? 네 두려움이 많아요.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Girl, I just wanna sleep. Yeah, yeah. I'm talking about you, don't know. Yeah. I need you all the time. 네. But you don't smile to me. Yeah. I'm crazy. Please look in my mind. And all the time I think about you. Oh, baby. Don't waste my time.
only me and baby. Hey lady.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제가 아닐 줄 알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 태풍이 또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만나러 갈 건데 오늘은 아니지만 저도 좋은